화신그룹의 전국 볼링대회 특별경기 클럽 4인조 4위 결정전 코롱스포렉스 볼링센터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까지 만나보셨고요.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원피스 클럽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인태, 정대석, 김민철, 김민수 선수 4명의 선수가 파이팅하는 모습이고요. 자, 일제회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차지하고 한 점차 승리를 차지하고 올라온 네. 참클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재혁, 추인호, 김진용, 정미자 선수입니다. 손가락 하트를 보내는 모습이었고요. 아, 정말 극적인 한 점차 승부를 맞습니다. 했었던 참클럽이었습니다. 자, 원피스 클럽의 1프레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서인태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173cm, 2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볼입니다. 1프레임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서인태입니다. 네, 원피스 클럽 같은 경우는 4명의 선수 중 3명의 선수가 왼손을 사용하는 볼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왼쪽 라인을 아주 편안하게 공유를 하면서 높은 점수를 올릴 수 있을 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왼쪽 라인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인 설정을 하면서 이제 변화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선수들끼리 의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자, 참클럽의 1프레임 장재혁 선수고요. 와! 첫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항상 화이팅이 넘치는 장재혁 선수입니다. 네, 이제 아, 근데 정말 이 힘이 느껴지는 투구예요. 그렇죠. 볼에 자신의 힘을 충분히 실어서 투구를 하기 때문에 원수를 들어갔을 때는 여지없이 네. 이제 스트라이크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핀이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원피스 클럽의 2프레임 정대성 선수고요. 170cm, 2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더블 찬스. 정대성 2프레임. 더블 찬스 잡아내면서 더블에 성공. 지금 클럽 명과 선수들의 네. 이제 뭐 선수들만 본다면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결승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2프레임 추인호 선수입니다. 오늘 더블 찬스. 네, 10번 핀이 조금 안 빠졌던 예. 추인호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는 또 어떻게 칠지. 프레임 첫 번째 투구 10번 핀 이번에 쓰러지면서 더블 성공. 항상 추인호 선수 같은 경우도 중략지를 아주 강력하게 걸어 올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의 샷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네.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투구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준비 동작이 굉장히 좀 차분해진 그렇죠. 모습이었고요. 특이한 어프로치 동작으로 또 유명한 추인호 선수입니다. 네, 3프레임 원피스 클럽의 김민철 선수고요. 179cm, 1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터키 찬스. 자, 김민철의 3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왼쪽에서 터키에 성공하는 김민철입니다. 야, 원피스 클럽 불 붙었네요. 네, 선수들이 개인전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잘 치지만 단체전에서는 네. 선수들이 더 이제 클럽을 대표해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투구하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아, 정말 집중력이 돋보였던 투구였었고요. 김진용의 3프레임. 큰 행진이 되면서 터키까지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7번 핀이 야속해지는 순간. 그렇죠. 지금 뭐 크게 힘든 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네, 핀 액션이 좀 걸렸었는데 얇았죠. 예. 네. 가장 좌측에 있는 10번 핀. 7번 핀. 그렇죠. 초구볼로 7번 핀을 7번 처리하면서 네.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 아, 정말 원피스 클럽과 참클럽 뜨거운 경기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고요. 원피스 클럽의 4프레임 김민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메가 찬스고요. 자, 김민수 선수가 동생인데요. 두 선수 모두 왼손 볼러. 4메가 찬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김민수의 4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강하게 들어갔는데 좀 두 개의 핀이 남아있군요. 좌측에 4번과 7번 남아있습니다. 네, 굉장히 볼 스피드가 지금 빠른 선수입니다. 네. 김민수 선수. 볼이 움직일 새도 없이 일단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일단 왼쪽에 4번, 7번 터키 이후기 때문에 꼭 잡아줘야 되죠. 네. 왼쪽.
왼쪽에 두 개의 네. 핀을 처리하면서 마크. 원피스 클럽의 4프레임 김민수 선수가 4배가 찬스를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스페어 처리를 하면서 기회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앞선 두 경기가 모두 좀 극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정미자의 4프레임 첫 번째 팀입니다. 10개 핀을 처리하면서 스트라이크. 아, 정미자 선수 아주 침착하게 자신의 샷을 완벽하게 쳐냅니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 착지 이후의 스윙. 오. 그렇죠. 원쓰리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네. 깔끔합니다. 자, 5프레임으로 이어드립니다. 참클럽의 장재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블 찬스를 맞습니다. 지금 참클럽이 일체 사이와의 경기에서 정말 한 점차 극적인 승리를 네. 차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원피스 클럽과의 맞대결. 참클럽의 5프레임 장재혁 썼습니다. 오! 10번 핀까지 마지막에 쓰러져주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아래쪽 라인을 사용해서 아주 큰 앵글을 만들어내며 원쓰리로 공략을 했습니다. 아래쪽 라인을 사용하면서 오. 살짝 약하게 진입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많은 핀 액션이 일어나면서 핀이 혼쭐 나면서 10번 핀까지 쓰러뜨려줍니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장재혁이었고요. 원피스 네. 클럽의 5프레임 서인태 선수입니다. 우리 첫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도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좋은 컨디션의 서인태입니다. 아, 선수들 한채 양보가 없습니다. 각자 선수들의 기량은 어차피 검증되어 있는 지금 선수들이 다 모인 자리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팀워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 부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될 텐데요. 참클럽의 추인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찬스를 맞습니다. 장재혁 추인호로 이어지는 이 파괴력을 좀 앞세우고 있는 참클럽인데요. 터키 찬스 이어갑니다. 추인호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3개 연속 스트라이크. 추인호 선수는 점점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믿고 보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샷인 느낌이 정말 막 10쪽을 정확하게 지나가죠. 꽉 차는 스트라이크 10번 핀까지 깔끔하게 빠져주는 게 네. 볼이 빠지는 순간에 중략지의 강력한 걸림이 눈에 보여요. 자, 이제는 숙제를 해결한 걸로 보이는 추인호 선수였습니다. 6프레임 원피스 클럽 정대성이고요. 더블 찬스를 이어갑니다. 정대성 선수가 지금 마지막 슬라이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거든요. 예. 원래 정대성 선수가 슬라이딩이 길지 않은 선수는 맞는데 네, 살짝 짧았어요. 네, 하지만 자신이 놓아야 할 자리에는 정확하게 볼을 지금 올려줍니다. 자, 7프레임 참클럽의 김진용 선수고요. 4배가 찬스를 맞습니다. 자, 4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이어갈지 김진영 첫 번째 투구에서 4배가 찬스를 가져옵니다. 야, 참클럽도 불이 붙었습니다. 자,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코오롱 스폴렉스 볼링센터고요. 참클럽 4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클럽의 8프레임 김민수 선수입니다. 김민수의 8프레임 첫 번째 투구. 자, 이번에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이 형의 직전 투구를 좀 만회해 보는 김민수 선수였고요. 스트라이크 기록합니다. 장재혁의 9프레임 6배가 찬스. 공 쐈습니다. 쐈습니다. 6개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참클럽. 아, 대단하네요. 자신감이 지금 이제 확실히 붙은 상황이에요. 네. 팀 분위기 따라서 분명히 점수도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클럽은 이제 확실히 이제 시동이 붙은 상황이죠. 대단합니다, 정말. 자, 원피스 클럽의 10프레임입니다. 정대성 10번째 투구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원피스 클럽도 그렇고 이전 경기를 치렀던 오늘 출전한 클럽이 그렇지만 오늘 각 클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 모든 클럽이 어떻게 보면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거든요. 아 지금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원피스 클럽 마지막 경기를 지금 지켜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러게요. 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피스 클럽의 10프레임 정대성 두 번째 투구 더블 찬스입니다. 그렇죠. 10개 피처링이 되면서 더블에 성공. 아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지금 224점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클럽전이라고 해서 매번 이렇게 높은 점수가 쏟아지지는 않아요. 예. 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집중도도 높고 또 실력도 검증된 선수들 대거 출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이었습니다. 8개의 핀을 잡아내면서 원피스 클럽의 정대성이 마지막 투구를 마쳤습니다. 최종 점수 222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제 참클럽의 10프레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인호 선수가 10프레임을 맡고 있고요. 아 지금 6개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를 걸어놨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 스트라이크 행진을 이어갈지 장재혁, 추인호로 이어지는 이 90프레임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7개 연속 스트라이크. 네, 뭐 당연하다는 듯. 자, 참클럽이 정말 대단한 후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인호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이번에도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개 연속 스트라이크. 4인조 경기에서 279점. 아, 대단한데요. 정말 대단해요. 자, 279를 향한 추인호의 마지막 도전. 279 달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날개를 달았습니다. 장재혁 추인호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던 마지막 경기였었고요. 원피스 클럽과 참클럽의 마지막 경기 최종 스코어 222-279. 참클럽이 한 프레임을 제외하고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클럽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선수들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실력이 대단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 거는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고 점수가 또 분명히 말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위기의 순간도 많았고 조금 아쉬운 장면들도 많았지만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오늘 고스란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근데 이 4인조 경기에서 이런 높은 득점을 할 수 있구나 맞습니다. 라는 거를 저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정말 뭐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찾아오면 또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여기까지였고요. 화승그룹의 전국 볼링대회 특별경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경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